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 TV 좋아요. 아니 구독 좋아요. 당연하죠. 귀신이 지금 내가 우냐 웃자고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는 몸에 싫으잖아. 우리가 싫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잖아. 제가 집에 그 구슬할 때 그 본인만 아는 내용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거고 그거야. 그 귀신을 몸에 싫으잖아 우리가. 시어머니가 왔어. 며느리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. 근데 그건 둘만의 문제였을 거 아니야. 아무도 몰라. 남들이 볼 땐 너무 사이가 좋은 고부였어. 근데 시어머니가 왔을 때 결국에 그거 내가 몸에 싫어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야. 그러면 며느리가 구슬하다 말고 그러지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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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.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있으니까. 귀신이 곧 우리 조상이야. 있어요. 확실히.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. 제가 강연을 올 1월에 했어. 아시죠? 거기에 오반기를 내가 이렇게 쭉 뽑아서 손님들한테 그 오신 그 관객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무슨 덕담을 한마디씩은 해주고 싶어서 오반기 뽑는 그 기회를 주었어.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야. 그 사람한테는 여기서 당신하고 말할 게 아닙니다. 나중에 조용히 법당을 찾아오세요. 라고 내가 얘기를 했대. 나도 몰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.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진짜 6개월,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. 저 기억하세요? 아니요. 저 그때 그렇게 해서 아 그래요. 내가 그 말 했는지 사실 나는 기억을 못해. 그날 너무 많은 관객이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딱 법당에 들어가서 이게 딱 앉는 그 순간 내가 왜 언니 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지 알겠네요. 그래서 다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그분의 이제 뭐 이런 자살기라든지 그런 걸 집안 내 자살기를 찾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더 깊게 못하지만 결국에 그분이 구순하셨어요. 그게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고 해야지 해야지 했고 그 자살하신 그분도 미안하지만 뭔가 자기가 매여 있어. 이걸 풀고 나가야 돼. 여러분 근데요 자살하신 분들은 이승에서 저승을 못 가요. 이승과 저승의 중간에 선왕이라는 곳에 매여 있어요. 군웅이라는 데가 매여 있어요. 제가 이렇게 화경처럼 본 건데 이렇게 뭐 손발이 막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내가 봤거든. 그래서 그날도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. 그분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10년 전에 자식과 와이프를 두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신 분이 계세요.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고 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기는 매여 있고 식구조 사는 것도 그렇게 편편히 편하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을 잘 풀어서 올려보내면 집안이 조금 더 편하고 잘 되겠죠. 엊그저께 일도 마찬가지였어. 그분도 여기 산에 가서 약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가 잡게 오셨는데 내가 상문이 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.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. 에이 자꾸 물어봐. 있지. 지옥이 별건가? 천국이 별건가? 우리가 그래서 자리거지라는 표현을 해요. 죽은 자를 쉽게 표현하면 자리를 이렇게 말아서 걷어들이는 일이에요. 이 일을 잘 해야지만이 집안 진중이 편해지는 거고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영화를 보면 사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데리고 가죠. 사자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조상의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. 김씨 집안의 조상, 조씨 집안의 조상 뭐 이게 조상의 문이 열려서 조상의 윗대 할아버지가 가자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셔요. 사자는 경호원 같은 거야. 이 망자가 이렇게 가는 길에 샛길로 세지 말라고. 샛길로 세면 어떻게 돼? 잡귀가 되는 거지.
그걸 막기 위한 게 사자의 역할인 거야. 그래서 이런 자리거지를 하면서 집안에 왜 줄 초상 난다는 소리 들어봤죠? 그게 왠 줄 알아요? 이 자리거지, 죽은 사람 이 문을, 조상문을 제대로 안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줄초상이 나거나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뻔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자리거지라는 일들을 하는 거고 이 지옥과 천당의 이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 죽은 망자가 잘 가면 이 집안이 편안하잖아. 그러면 아 우리 식구가 잘 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. 그런 거에서 내가 표현을 조금 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뭐 절에서 천도제 이런 게 아니라 죽어서 바로 이렇게 자리를 걷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. 조상의 문을 닫아야 집안이 편하고 줄초상 나는 걸 막고 그런 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